이런 경험 있을 텐데, 부부가 드라이브를 하다가 싸움이 벌어졌고 서로 삐져가지고 얘기를 안 하고 입을 꽉 닫고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졌고 어색합니까? 그 한참을 가는데 장동자 바깥에 개 한 마리가 울쩡거리는 겁니다. 그때 남편이 할 말이, 여보 인사해, 당신 친척이잖아. 그랬더니 아내가 창문을 내리고 소리칩니다. 안녕하세요 시아주버님. 멋지게 당했지요. 친척이라 했다가 너는 걔 동생이잖아 임마. 여러분 5장부터 보면 계속해서 지혜자가 어떻게 함정에 빠지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 이런 말씀들을 계속했어요. 그중 본장에는 지금까지 여러 면으로 언급되어 온 이 음란의 폐에 대해서 한 미련하고 충동적인 청년과 그를 미혹하는 음녀의 행동을 들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성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현대에는 이 성이라고 하는 게 잘못 오용됨으로 인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가정을 파괴하고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인간은 그것을 타락하고 부패한 욕정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솔로몬은 지금까지 일상사에 기묘한 교훈을 준 것과 달리 본문에서는 젊은 자들이 특히 경계해야 할 음란과 그 폐악상에 대해서 마치 두 편의 드라마를 읽어주듯이 준엄한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함정은 한번 빠지면 절대 헤어나지 못한 함정이 있습니다. 아니 빠져나오기가 대단히 힘든 이런 함정이 있습니다. 이 함정이 바로 음란의 함정입니다. 음란의 함정에 빠지면 거기서 헤어나기도 어렵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악과 부패에 쉽게 휩쓸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누구도 자만하면 안 돼요. 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언제나 방어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4월 17일 목요일 신문에 보니까 경남에서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이 고학년 남자아이하고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가 결국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았다는 기사를 볼 수 있었어요. 이게 무슨 상식에 맞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음란이 역사를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특히 젊은 청년들이 성적 유혹을 이김으로써 음행의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먼저 1절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그 명령, 그 말씀, 그러면서 그 법을 지키고 간직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세로? 눈동자같이 지키며, 이렇게 나와요. 우리 신체의 부분에서 눈동자만큼 중요한 부분도 없고 또 그 부분만큼 민첩하게 지켜주는 부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벌써 눈에 뭔가 공격자가 있으면 대번 눈꺼풀이 닫아버려 셔터를 내린다고요. 그래서 아주 빠른 속도감을 말할 때 눈 깜빡할 사이였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눈동자를 지키면
눈 깜빡할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말들을 해요. 이만큼 그 법, 그 명령, 그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 가장 귀중한 게 눈동자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눈동자를 제일 민감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동자는 자칫하면 다치기 쉬운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 간직할 때 성적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상대적으로 그만큼 성적 유혹이 강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행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을 마음속 깊이 새길 때 이 죄의 미혹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죄악을 피하고 미혹을 경계한다고 해도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안 돼요. 실수하게 돼 있어요. 오직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말씀이자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따를 때 우리는 이 미혹을 뿌리칠 수가 있고 악을 물리칠 수가 있고 음란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신령한 힘으론 등이 악한 미혹에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우리 발에 등이요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주의 발, 이 주의 빛, 주의 말씀, 이것이 우리 발에 등불이고 빛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충 지키면 음녀의 불같은 유혹을 이기기가 힘듭니다. 우리를 음행으로 유혹하는 음녀의 입술은 외견상 꿀처럼 달콤하지요. 그 입은 기름처럼 미끄러워서 잘 넘어갑니다. 따라서 원죄로 타락했던 본성을 가진 인간들은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매우 힘들고 특히 혈기왕성한 청년들은 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혜자는 그 말씀을 손가락에 매며 그 명령을 마음번에 새기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단히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손가락에 맨다는 건 반지를, 가락지를 끼는 거나 똑같아요. 여기 반지 몇 개입니까? 몇 가지 의미가 있죠? 뭐 금반지를 옛날에는 최고라는데 요새는 뭐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걸 끼는데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건 변치 말자는 거예요. 부부간의 금실, 사랑, 의리, 신뢰 이런 것들이 변치 말자고 껴요. 또 하나의 의미는 상징적 의미. 나는 유부녀, 나는 유부남입니다. 이렇게 나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끼는 손가락이 있고 그냥 그 커플들끼리 끼는 손가락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또 커플 반지예요. 뭐 100일 기념 커플 반지 또는 뭐 1년 커플 반지 이러잖아요. 그 반지라고 하는 건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손가락에 메고 반지처럼 꼽으라는 얘기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라고 하는 걸 늘 각인하라는 얘기예요. 상기하라는 얘기예요. 상기.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이라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이 반지를 그래서 끼는 거예요. 반지를. 여기다 끼는 건가? 왼손에 끼는 거지? 오른손에 끼나? 나 껴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여기다 끼는 건가 본데. 우리는 신혼초에 벌써 폐물. 옛날에 강도사로 서울에서 섬기던 교회 건축원 그만다 해서 다 거기다가 내서 원래 반지를 일찌감치 없어요. 우리는. 반지가. 목사님 변했나 왜 반지를 안 끼고 다니는지. 그러지 말고 사줘요. 낄게요. 필요 없어요. 귀찮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주의 말씀을 손가락에 매며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이 마음에 아주 각인시켜가지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인식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 나왔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마음이라는 거 애정을 말하는데 애정의 원천이 마음이거든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은 교회 오지 말래도 오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과는 오래 머물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말도 섞고 싶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생각에 묵상하면 그 사람은 예배 오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억지로가 아니에요. 마지못해도가 아니라 우러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시간 늦을까 봐 얼마나 서둘러 오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못 사랑하는 사람들은 시간 늦을 때를 기다려. 일찍 가면 너무 길으니까 늦게 가자. 오늘까지 늦게 온 분은 내가 이해를 해주겠지만 다음 주도 또 상습적으로 늦게 오는 상습범은 하나님을 별로 안 사랑하니까 저러는구나.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1년 6개월 동안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했는데 저는 주로 연애를 명동 일대에서 한 사람입니다. 이래봐도 여러분 내가 수원화 있으니까 아주 우습게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없어진 미도파백화점 옆에 지금도 있는 칼빌딩 거기 선박회사에 근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리부터 가서 그 로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엄청 쪽팔렸어요. 거기는 수위가 생각할 때 저놈은 뭐하는 놈인데 어디 사무실을 오피스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로비에서 저쪽 창 쪽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있나. 왜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려니까 일찍 가지더라고. 오늘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 찾는 발걸음이 마지못해 오는 발걸음이 아니라 가벼워져요. 가벼워져. 할렐루야. 가벼워져. 시간 늦을까 봐 난리가 돼. 남자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면 마누라한테 막 큰 소리 여보 예배 늦게 해서 빨리 와 빨리 해 막 이러면서 그러면 부인은 여보 소리만 지르지 말고 기저귀 가방 좀 챙겨 막 이러면서 서둘러 온다 이 말.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라도 핑계 대가지고 늦게 가려고 그래서 일부러 시작하고 나서 한 30분쯤 지나면 와요. 그래야 직성이 풀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건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야 돼요. 시편 1편에 보니까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기에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면 딴 게 안 들어와요. 제가 두 주 전에 뭐 두 주도 채 안 됐네. 주간만 두 주지 시간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총회장님이 부킹해놨다고 전에부터 몇 차례 같이 운동하자고 그러는데 허리 아파서 못하고 뭐 몸이 말을 안 들어서 또 일정이 안 맞아서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꼭 지켜야 되겠다고 지키는데 야 고민되더라고요. 나는 거기에 그렇게 목을 맨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재미로 툭툭 치고 다니는 건데 야 작년 11월 달에 하고 그러고서 5월 지난 고전 목요일날 해야 되니까 이거 얼마나 걱정이에요.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다른 사람들 다 보고 있고 캐디가 보고 있는데 이게 드라이브를 한데 시작 쳤는데 막 삑살이 나가지고 엉뚱한 데 나가고 야 이거 보통 망신이 아니야. 갈등 생기더라고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핑계대고 말아야 되나. 그래도 뭐 몇 차례 내가 거절을 했는데 그래도 가야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수요일날 예배 마치고 오후에 일정이 좀 비었길래 여기 화산 골프장
우리 집사님이 그냥 연습 그거 10회 할 수 있는 거 20회인가 10회인가 했는데 한 번 가고요 다 안 갔어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도 가서 좀 조금 몸 좀 풀을까 했는데 워낙 체력이 다운돼서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그까지 골프고 무슨 뭐 무슨 하프고 필요 없다 그냥. 그래도 말았어요. 야 이거 걱정이더라고요. 나하고 팀을 짜는 분들은 다 그래도 수준 있는 사람들인데 나만 백돌이지. 백돌이면 어때요? 가지고 치기만 하면 되지. 그래서 그날 밤에 자는데 너무 고민되는 거야. 6개월 거의 6개월 만에 가는 거니까 새벽에 일어났는데 밤새 골프 연습해서 밤새. 아 진짜요 꿈에. 근데 거기 골프장 가서도 그 얘기했습니다만은 밤새 이 머릿속에 그게 들어있으니까 꿈속에서도 그렇더라 이런 얘기예요. 어디 이상하더라고. 꿈속에서 연습해도 진짜 잘 되대 그게. 그날 의외로 잘 됐어요. 타수도 잘 나오고 물론 봐준 것도 있지만 의외로 내 실력 내가 아는데 상당히 잘 나온 거예요. 같이 하는 분이 어휴 중경주 회장님 잘하신다 그래서 나 그냥 정석으로 배운 게 아니고 그냥 독학해가지고 검정고시 패스한 사람이라니까. 와 그런데 이 정도면 부모님만 잘 만났으면 이거 뭐 세계적인 선수가 됐을 거래. 나는 거기서 깨달았어요. 우리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이 머릿속에 악한 생각이 들으면 하는 짓마다 악한 짓이에요. 머릿속에 선한 생각이 들으면 하는 일도 선하게 해요. 여기에 주의 말씀으로 꽉 차서 묵상해서 주의 말씀이 꽉 찼다는 건 예수님으로 꽉 차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할까, 이 생각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헛것들이 들어가니까 세상적인 것만 빠져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 오죽하면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랬겠어요. 묵상 더 주님을 생각하 길을 가거나 일을 하거나. 지난 주간 목요일날 손님 맞이하고 수양관 가는데 차 안에서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하는데 딱 떠오르는 복음성가가 생각나는 거예요. 멀고도 험한 나그네 길 이게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 찾았어요. 열심히 들었어요. 그리고 음악 담당하는 애한테 그 동영상 그 자체를 보냈어요. 이번 금요일 날은 이거 부른다. 그런데 웬걸요? 그렇게 영감이 떠올라서 선곡한 게 사람들을 완전히 뿅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울음바다가 되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나도 은혜 받았고 말이에요. 이게 주야로 그 말씀을 주야로 주님 생각하고 늘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분 앞에 가까이 나갈까, 어떻게 하면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할까, 이걸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래요. 마음판에 마음에 우러나게 이 마음속에 들어있어 우러나야 돼요.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잖아요. 다음 주에 아마 설교에 그런 게 나올 거예요. 이 입이라고 하는 거. 입이 복돼야 된다. 벌써 4주의 설교다. 이것도 지금 계속 어저께 보다가 4월 17일이라고 날짜를 바꾼 거예요. 지난주에 이렇게 써있다가. 이게 얼마나 오래전에 설교 준비됐는지 알겠죠? 자,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꽉 차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 성품, 뜻, 목숨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래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우러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자는 억지로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과 자원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섬기고 실천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인격을 그 마음이 지배하듯 주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이 명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손금새기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사랑 가지고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뭐 우리 마음속에 저절로 그분을 향한 그 뜨거움이
이게 끓어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지난 금요일에도 하나님이여 내 가슴에 뜨거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를 향한 열정이 끓어오르게 해주시옵소서. 내 개인의 기도를 기도 시간에 그런 기도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항상 주의 말씀을 손가락에 반지처럼 가까이 하고 사모하며 읽고 듣고 묵상하며 암송하고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주의 말씀뿐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거 주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두 번째는 음녀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음녀에게 유혹당하지 않으려면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지혜자는 6절에서 27절까지 훈계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목도한 음녀의 유혹 장면을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어요.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음녀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어요. 누구를 꼬실까? 이거 다 본 거예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으로 모퉁이로 가까이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으냐면 골목도 잘 가야 돼요. 골목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군대 얘기해도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우리 때는 군대 갔다가 용산역에 내려서, 나는 충청남도 공주군 정한면 북계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용산 터미널에 가서 시외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사이에 상가가 있는데, 골목이 있는데 거기가 약간 이상한 데였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가려면 우리 그 담당한 선임 하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용산역에 내려서 거기 지나갈 때 항상 군모 이 모자를 벗어가지고 가라. 이거 그냥 쓰고 가다는 음녀들이 싹 채트려가지고 가면 모자 찾으러 쫓아갔다가는 당하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서 그 으슥한 골목 갈 때는 꼭 모자를 벗어가지고 가라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고 이거 뺏길까 봐, 이거 뺏기면 거기 가면 아주 야시시하게 입고 오빠 막 이러면서, 무슨 오빠야, 지가 누나지, 맞지도 않은 오빠예요. 정신들 차려요. 그냥 오빠 오빠 하면 사죽을 모시고 그러고, 뭔 오빠야 그게. 진짜 오빠나 오빠인 거지.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오빠야. 그냥 닥치는 대로. 이게 음녀들이 그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으슥한 골목으로 들어가더라. 그게 밤중 때,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그래서 막 이러면서 막 이러니까 남자가 사죽을 모시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여러분 이 복장하니까 생각나는데, 며칠 전에 내 아내하고 이렇게 유턴해서 가는데, 그때 이른 시간이니까 이제 9시쯤 되니까 중학생들이 많이 지나다녀요. 저 큰 길에, 요 사거리에. 야, 이걸 보면서 저 모양이니, 저 모양, 저 꼴이니. 이게 이 성에 대한 문란. 남자도 나쁘지만 여자도 더 나빠요. 우리나라 이 교육 정책이 잘못됐어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진보 교육관들 시켜가지고 똑바로 알고 투표해,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인권 해가지고 세상에 이게 치마인지 팬티인지 난 구분이 안 가더라고. 밑에가 슬쩍만 하면 다 보이고 있어.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누구 탓 못해. 여러분이 문제예요. 여러분이, 부모들이. 내 자식은 안 그럴 거야. 내 자식은. 그 자식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복을 제대로 입고 다니는 애들이 없어요. 제대로 입고 다니는 게 등신이야. 그래가지고 요렇게 짧아서 이런 걸 입는데, 그것도 또 꼭 잠기게 해가지고 아주 포인트를 다 주어서.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뭐, 저거 봐라, 저거 저렇게 남자들을 미혹하니 저건 뭐 안 당하겠나 이게, 응? 안 당하겠나. 네, 그랬어요. 그 중에 다 십중팔과 그러고 다니는데, 어떤 여자 학생 아이가 하나가, 걔는 FM으로 입었더라고. 무릎에서 약간
올라온 치마. 그래가지고 아마 다른 애들이면 롱스커트야 이건. 긴 치마예요. 진짜 무릎에서 여기 거의 무릎까지 내려왔어요. 야, 그런 아이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게 쏘카트 해가지고 그냥 이래가지고 그것도 꽉 쬐가 해가지고 요새 뭐 자율 그놈의 자율 그래가지고 두발 자율 복장 자율 그래가지고 이게 중학생인지 대학생인지 구분이 안 가.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학부모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었지. 회개해야 돼. 무슨 놈의 당이야, 당은. 우리는 다 예수당이야. 아멘 안 하는 것들 봐라. 우리는 다 예수당이야.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지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반하는 집단들은 무조건 동의할 수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해요. 어릴 때는 빡빡머리. 그거 좀 길러보려고 했다가 선생님한테 딱 걸리면 발이 가운데 고속도로 내요, 여기다. 그러면, 아, 선생님, 거기 말고 여기. 왜냐면 여기는 어차피 이제 이렇게 깎아야 되니까, 여기 길었다가 이거 고속도로 내면 안 미룰 수 없으니까, 그러면 선생님한테, 선생님, 거기 말고 여기. 이랬어. 여러분, 제재받고 단속받을 때는 받아야 되는 거지. 그냥 자유분방하는 게 좋은 줄 아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너무 딱해, 보면. 그래, 애들이 그러고 다니니. 아유, 그런 애들이 이제 뭐 청년 올라가면 뭐 마고잡이지. 아유. 나는 눈을 뜨기가 좀 거북스러울 정도야. 왜냐면 그런 거 보고 충동이 안 일어나는 남자라면 그건 바보지. 심칠질입니다. 이렇지. 정상적인 남자라면. 여러분 그런 상황이면 여기 막 이 음침한 골목으로 가가지고 야시시한 옷 입고 짙은 화장하고 오빠 사장님 막 이러니까 사족을 못 쓰는 거야. 그냥 병 가가지고 아이고 이거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았나. 한참 전 얘기인데 여기는 그런 분이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다녀온 집사님이 한 20년이나 됐나 경차 하나 사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시승직한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타보래요. 그게 또 뭐 그거 안 탈 수 없죠. 탔어요. 저 인광사거리에서 좌회전을 받으면서 목사님 요즘 유행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러더니 내가 어찌 아느냐 그랬더니 유행하는 건 세 가지가 있대. 여자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여러분 있나 없나 한번 봐봐요. 세 가지. 첫째, 아파트 열쇠. 그러니까 집을 자기 이름으로 해야 된대. 아, 나도 여기서 걸렸어. 내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교회가 나하고 상의 한마디도 없이 우리 집사람으로 해가지고 이게 하나 꼬였어요. 두 번째, 자동차 키. 이거 있어야 된대요. 세 번째, 애인이 있어야 된대. 이 세 가지 없는 여자는 덜 떨어진 여자래. 그게 저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도 그거 있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교회 안에 나오는 여성 중에도 그런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자수하여 광명 찾으세요. 그렇다고 나한테 와서 자수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서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고 청산하면 돼요. 청산하면. 세상에 20년 전에 그랬으니 20년 후에 오늘날은 뭐 오죽하겠어. 남자가 뭐라 그러면 뭐야 이 새끼야 내가 너 같은 거 너 없으면 내가 못 사는 줄 알아. 때려쳐라 막 이러고 이런 제기랄 그러는 거지. 제기나 차라 차이나. 남자도 문제고 여자도 문제고. 그래도 이거 상대적으로만 여자도 조심하라는 거야. 여자도 사모님 누님 그러니까 뭐 지가 누나나 되는 줄 알고 또 뼈 깎아가지고 그렇다면 여기서 음녀는 누굴까요? 무절제한 호색성 때문에 창녀처럼 행동하는 음탕한 유부녀를 말하는 거예요. 19절로 20절에서 이 여인도 남편의 출장간데 말이에요. 참 얼마나 재밌어요. 뭐라 그러냐면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밤을 새우면서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희락을 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 넉넉한 지갑을 들고 가서 보름이나 지나야 오니까 맘 놓고 우리 사랑하자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니까 그런 세상도 있나 그렇지만 교회 밖에 이런 세상이요 지금 개판이야 개판. 얼마나 많이 이런 세상이 있는데 그래요. 남자분들 출장 가려고 하면 꼭 나한테 신고하고 가요. 그 부인이 잘 있는지 수시로 전화해서 확인할 테니까. 여기는 뭐 하나님 무서워서 그렇게 함부로 못하겠지. 출장 간 뭐 시부리 있다 오는 남편은 그까지 어차피 뭐 떠나가져서 모르는 인간인데 그게 뭘 알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있거든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그러면서 우리 남편은 자금 넉넉히 지갑 넣고 가서 15일 후에 온다는 거예요. 은주머니를 가졌은 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소년이 곧 그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녀는 염치를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사냥감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사냥감을 발견하면 온갖 유혹에 말려서 남자를 꿰다고 12절로 13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여성들에게도 남자들이 이렇게 접근하고 꿰다는 말이에요. 얼핏 보고 듣기에는 그 유혹의 말은 꿀처럼 달 겁니다. 기름처럼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유혹에 빠져 그녀와 함께 모퉁이길을 돌아서 밤에 그녀의 집에 들어간다고 8절 22절에 말씀해요. 그렇다면 18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정말 사랑과 희락의 길일까요? 이렇게 가는 게 사랑과 희락의 길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런 유혹에 빠지는 자는 어리석은 자 곧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그 비참한 운명을 22절로 23절에서 사중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사중으로. 여기 22절에 보니까 소년이 곧 그를 따라갔는데 이 미련한 자가 따라가는데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푸주간 도살장 죽으러 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죽는 길도 모르고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벌 받으려고 가다 묶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다. 그리고 23절에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다. 이 살은 뭐냐면 화살을 말하는 거예요. 화살을 맞아서 간을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살겠어요? 죽지요? 죽는다는 거예요. 비참하다는 거예요. 비극이 온다는 거예요. 비극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새가 그 그물에 걸릴 줄도 모르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올무가 인생의 올무가 돼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든다는 걸 모르고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함정을 피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 그래서 성경은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음란을 따르는 자는 비극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 호기심이나 욕망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것은 단지 일순간의 즐거움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음란한 죄악을 추구하는 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징계와 형벌을 받게 마련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삼손. 결국 여자 때문에 인생 망치잖아요. 비참하게 되잖아요. 그 엄청난 능력을 받아가지고 역사하던 삼손이 나중에는 두 눈 다 빠지고 그러고서 그냥 이 맷돌 연자방아 돌리는 이런 신세가 돼버리잖아요. 다윗. 한 번의 실수가 얼마나 그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여러분 성의 순결 속에 담겨진 깊은 뜻을 깨달으시고 음행의 죄에 빠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빠졌다면 지금 빠졌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빨리 빠져나오십시오. 만약 빠졌다면 그리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고 음행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의 법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가정을 끝까지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름다운 축복의 보금자리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 지금 아직 앞으로 믿을 건데 안 믿을지라도 그놈도 역시 하나님이 붙여줬으니까 그저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그를 인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옆에 사람 보고 잘 삽시다. 잘 살아봅시다. 바로 살아봅시다. 그리고 조심하라는 게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에요. 시험당해 범죄치 말고 언제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유혹을 뿌리치고 유혹을 이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는 이 음란한 미혹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음탕한 세대에 우리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삼가 조심하게 하시고 경계의 끈을 늦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를 깨끗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데 빛을 발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